경기도 보건공단 김재훈입니다. 12월 9일 수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2월 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219명 증가한 총 8,691명으로 도내 26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은 안양시 종교시설 관련 4명, 군포시 소재 원광대 3번병원 관련 4명 등총 219명이며, 이중 해외 유입 관련은 4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80명으로 36.5%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28.3%인 62명이 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주일간 코로나19 검사자는 25,711명이며, 이중 1,1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검사자 대비 확진자 비율은 4.5%입니다. 지난주 일 평균 확진자는 167명으로 전주 대비 48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소재 종교시설 관련 확진 관련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7일 동안 안양시에 소재한 종교단체 신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신도 4명이 추가 확진을 받으면서 금일 0시 기준은 총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확진자 등과 접촉한 신도 34명에 대하여 개별 연락을 취해 검사 예정이며, 추가 접촉자를 조사 중입니다. 또한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지를 하였습니다. 12월 8일에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 4명은 모두 예방적 방문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최초 확진자들과 역학적 연관성을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원광대 3번병원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12월 7일 병원 본관 8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12월 8일 가족 3명과 직장 동료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금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근무했던 8병동 관련 접촉자 192명 등에 대하여 검사 중이며, 병원 내 추가 접촉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의료인의 코로나19 감염은 병원 내 확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12월 9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6개 병원에 696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89.9%인 626병상입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도내 확보된 49개 병상 중 45개를 사용 중입니다. 경기도 제3호, 4호, 6호, 7호 생활치료센터에서는 12월 8일 18시 기준 734명이 입소하고 있어 78.3%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일주일간 생활치료센터의 입소자는 총 525명으로 일평균 75명이고, 퇴소자는 총 393명으로 일평균 56명입니다. 일평균 입소자가 퇴소자보다 약 19명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가 확보한 병상은 생활치료센터 1,056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630병상, 중증 환자 병상 49병상 등총 1,735병상입니다. 이중 감염병 전담병원 및 중증 환자 병상은 사용률이 각각 89.2%와 91.8%로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화 상태로 인한 병상 부족 사태에 대비해 경기도는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10일 이천에 소재한 LG 인하원에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LG 인하원은 166실로 총 332명이 입소 가능한 규모로, 이번 개소로 경기도는 총 1,388명의 무증상 및 경증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2월 중으로 1단계 51개, 2단계 128개 등총 179개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875개의 병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중증 환자 병상은 국가 차원에서 권역별 상급 병원 및 감염병 전담병원을 직접 지정한 후 권역별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이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자체 추가 지원을 통하여 위중증 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중앙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병상 확보를 위한 인력 및 장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현황입니다.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이 재운영된 12월 3일부터 8일까지 가정대기 777명, 의료의견 이송 13명, 생활치료센터 이송 133명 등 누적 합계 923명을 모니터링하였으며 이 중 66명에 대해서는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병상 확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병상 가동률이 정상화될 때까지 초기 확진자 케어 단계에서도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는 특정 시설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 의해 발생하는 지역 감염입니다.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요양병원이나 복지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 등에서 발생하였으나 최근 확산세는 클러스터를 특정할 수 없을 만큼 산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11월 18일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비율인 11.4%였지만 3주 후, 3주 뒤인 12월 8일에는 28.3%로 2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은 특정 시설, 특정 대상 중심으로만 대비한다고 하여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인 모두의 방역 수칙 준수가 있어야만 완벽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백신과 치료제가 상용화되겠지만 일상에서의 사선 위생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효과가 우리의 예상만큼 일찍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가까워질수록 오랜만에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싶겠지만 코로나19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과 손 씻기, 올바르게 마스크 착용하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